다음 질문입니다. 중단전을 연다, 마음을 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마음을 열고 사는 상태가 참나로 산다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? 중단전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. 여러분 그건 어디서 들으신 얘기지 않습니까? 예. 그냥 우리 무슨 가슴 차크라를 얘기하는 건데요. 중단전이라는 게 거기서 예, 여러분이 깨어 계시면요. 여러분의 모든 차크라가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입니다. 예, 그래서 여러분 특히 뭐 가슴 차크라는 이제 희노애락이 감정이랑 관련돼 있거든요. 깨어 계시면 감정에서 자유로워지죠. 그냥 그 느낌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. 차크라에도 분명히 그런 영향이 가기 때문에. 하지만 어떤 단전을 열어서 뭘 하겠다는 건요, 당장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. 나중에 차차 이제 단학을 하셔야 됩니다. 그거는 차크라 수련은요, 이제 이게 약간 명공부예요. 몸에 에너지를 많이 쌓다 보면 차크라가 다 열리면서 여러분의 심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극대화됩니다. 그건 다음 얘기고, 컨트롤한 주체는 참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나를 빨리 아셔 몰라를 일상화하시면요, 희노애락에서 자유로워지고 예, 늘 슈퍼의식 상태, 참나 상태에서 어떤 긍정적인 영감이나 창조력을 끌어다 쓰실 수 있으니까, 지혜를 끌어낼 수 있으니까 참나 상태로 계시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. 예, 차크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.